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영철입니다. 한 3개월 넘게 이 강의를 계속 진행을 해왔어요. 솔직히 처음에 의도한 거는 어떤 그 여러분들의 이제 그 음향적인 부분이라든지 영상적인 부분이라든지 조명적인 부분이라든지 RF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 동향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구성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외국 잡지에 보면 그 잡지의 세부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아져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싶어서 진행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강의 내용을 조금 수정을 해서 먼저 기초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을 진행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강의의 방향을 조금 바꿨지요. 그래서 오늘 강의가 케이블과 커넥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게 마지막 강의인 것 같아요. 기초 강의 마지막 강의. 이것을 끝내놓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주신 어떤 질문 내용들 그런 부분들도 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어하는 것들, 그러니까 믹서의 동향이라든지 아니면 스피커의 동향, 마이크의 동향, 최근에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 어떠한 관점을 지금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 스스로도 공부가 되잖아요. 그런 것을 계속 보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얘기를 해보고 그럼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또한 새로운 관점을 바라보게 되고 질문을 해주시면 저는 그 질문을 가지고 또 다시 한번 더 보게 되는 거죠. 세부적으로 그러면서 저도 커가고 여러분도 커가고 상생의 관계를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이후의 강의서부터는 그런 관점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재생 목록도 좀 분류를 할 거예요. 스피커, 믹서, 마이크, 케이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별로 이제 구분을 해 놓을 테니까 그때그때마다 제가 올리는 동영상들이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류해서 보면은 좀 쉽게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자, 지금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이파이 오디오를 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그 케이블을 정말 고가의 케이블을 쓰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고가의 장비하고 고가의 장비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케이블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케이블은 어떤 케이블인가요? 여러분들이 음향, 교회나 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연결하는 음향 장비들이 상당히 고가이실 거예요. 그 고가의 장비와 고가의 장비를 연결하는데 연결하는 케이블이 싸면 어떨까요? 하이파이 오디오 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자꾸 비싼 오디오를 쓰십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비싼 거는 비싼 값어치를 해 라고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거든요. 케이블도 마찬가지예요. 비싼 이유가 있어요. 비싼 이유가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현장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음향 사고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디서 문제가 생기나요? 저는 이랬거든요. 케이블에서 문제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커넥터에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현장에 갔을 때 케이블을 연결을 할 때 어떤 케이블에 어떤 커넥터가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고 저희가 연결을 합니다. 그래야 제가 마음에 안심이 되거든요. 괜히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케이블과 커넥터를 꽂게 되면은 음향을 오퍼레이팅을 하면서 내내 신경이 쓰여요. 조금만 소리가 안 좋으면 혹시 저 케이블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어떤 고정관념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케이블은 저가를 쓰지 마세요. 권장해 드리고 싶고요. 제가 보여드리는 요 정도 되는 케이블하고 커넥터는 쓰셔야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제조사의 제품을 선택을 했다고 하면은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의 목적성에 따라서 정말 많은 종류의 케이블들이 있을 거예요. 케이블들 중에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자, 먼저 들어가기 전에 케이블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볼까요? 외피를 자켓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실드라는 곳이에요. 실드라는 영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나중에 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필러가 있죠. 어떤 그 케이블이 트위스트가 되어 있어요. 그 트위스트 된 그 케이블을 잘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선과 선 사이의 간격이 일정해야 되거든요. 이게 잘못 어떤 건 가깝고 어떤 건 멀어지고 이러다 보면은 서로 간에 이제 유기가 되는 현상이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바로 필러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인슐레이션이 있어요. 다시 그 심선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인슐레이션이 있고요.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컨덕터라고 있죠. 이게 실제 오디오 신호가 흘러가는 도선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컨덕터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드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요. 뭐 필러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케이블들의 종류가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케이블을 선택하는 방법 고려해야 될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네 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봤어요. 먼저 오디오 신호의 종류가 무엇이냐? 이것이 디지털이냐? 이것이 아날로그냐에 따라서 아마 선 구분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설치 장소가 어디냐? 여러분들이 설치하는 곳이 뭐 벽 안에다가 이제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매번 감았다가 다시 풀어서 쓰고 또안쓸 때도 다시 감았다가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 장소에 따라서 구분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또한 한 가지 또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케이블의 길이에요. 케이블의 길이가 얼마나 길어지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전송하려고 하는 그 거리가 얼만큼 머냐에 따라서 종류가 바뀔 거예요. 그다음에 시스템의 종류. 여러분들이 연결하는 시스템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좋은 시스템과 시스템을 연결하려고 하면 좋은 케이블을 연결해야 되고요. 조금 그 그레이드가 떨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케이블을 연결을 하면 될 겁니다. 그 오디오 전송 종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디지털이냐, 아날로그냐. 요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이거는 방송국 같은 경우에는, 방송국 믹서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를 제외한 나머지 그 오디오 시그널은 다 디지털로 받아요. ASEBU라는 디지털 신호를 받아요. 그래서 그 신호를 가지고 다음 장비로 넘어가는 것도 마찬가지 ASEBU 디지털 신호로 보내줘요. 그리고 거쳐서 송신소까지 가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멀티로 이제 레코딩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이 랜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랜으로 연결되든가 동축이라든지 옵티컬, 콕셜이라든지 아니면은 광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은 레코딩을 할 거예요. 이건 멀티 채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디지털 ASEBU 시그널은 압축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신호가 보내지는 거죠. 디지털로. 이번에는 실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정말 실드는 중요하거든요. 정말 중요해요. 실드를 왜 하냐면은 RFI라든지 EMI를 위해서 해요. RFI가 뭐냐면 라디오 프리퀀시 인터피어런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생활 가운데에 많은 전자파들이 있잖아요. 그 전자파들이 이 케이블로 유기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막아주는 거고요. EMI는 뭐냐면 Electromagnetic Interference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뭐냐면 여러분들 케이블, 전기 케이블이 있어요. 그 케이블이 흘러가는 전류의 양이 많다고 하면, 전압이 높다고 하면 그곳에서 자장이 생기게 돼요. 자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다른 근접되어 있는 오디오 케이블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차폐시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차폐시키는 것이. 근데 지금 보시는 브레이디드 실드라는 건 편조 실드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마이크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얼키설키 이렇게 묶어져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꼬여져 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는 브레이디드 실드, 이제 편조 실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스파이럴 실드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이제, 요즘은 이제 안 써요. 이런 거 사면 안 되는 거죠. 어찌됐든, 이제 종류가 있으니까, 이렇게 감아져 있는 거 있어요. 이렇게 이제, 조금, 감아져 있는 게좀 어설프게 감아져 있는 실드. 그래서 스파이럴 실드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포일 실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은박의 호일이 감싸져 있는 실드예요. 자, 이세 가지 종류 중에서 그렇다고 하면 차폐율이 가장 좋은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편조 실드가 아니라 브레디드 실드가 아니라 호일 실드예요. 호일 실드. 은박지로 이렇게 싸맞아 있는 것이 가장 차폐율이 좋아요. 거의 없어요. 우리가 어떤 전자제품에다가 휴대폰에다가 은박을 이렇게 쌓아놓으면 통신이 안 되잖아요. 그만큼 차폐율이 좋은 거죠. 마찬가지예요. 은박으로 쌓여져 있으면 차폐율이 좋아요. 근데 왜 우리가 편조 실드를 쓰냐면은, 우리가 마이크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을 우리가 감았다가 다시 폈다가 감았다가 폈다가라는 작업을 해요. 근데 이 감을 때에 그 케이블 자체에 스트레스가 가해져요.
이 마이크 케이블을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이크 케이블은 우리가 많이 쓰는 마이크 케이블이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감았다가 다시 폈다가 다시 감았다가 다시 폈다가 이걸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게 돼요. 근데 이 케이블을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 이 케이블에 이제 스트레스가 가해지거든요. 내부 안에. 그 내부 안에 스트레스가 가해지기 때문에 자꾸 한쪽 방향으로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이 단단하게 엮였던 이 편조가 약간 느슨해져요. 약간 느슨해져요. 그래도 얘는 이제 편조기 때문에 단단히 묶여져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끊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버팅긴다라는 거죠. 근데 알루미늄 포일로 된 것은 이런 작업을 하게 되면은 그 스트레스가 가해지면은 그 알루미늄 포일이 찢어져요. 찢어지면 그 차폐가 안 되는 거거든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그 케이블을 선택을 할때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곳, 그러니까 설치되어 있는 곳 같은 경우는 포일실 들으시는 게 맞고요. 한번 집어넣으면 끝이잖아요.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포일실들로 쓰시고요. 여러분들 주기적으로 써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계속 폈다가 접었다가 폈다가 접었다가 하는 것들은 편조실들을 쓰면 되는 것 같아요. 굵기도 중요해요. 굵기도 중요하고요.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요걸 한번 보여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전기선과 그 신호선을 교차하면 안 된다, 근접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요런 거를 보여준 대표적인 그림이에요. 왼쪽에 있는 그 수치는 뭐냐면 케이블과 전선 케이블과 오디오 케이블에 얼마큼 이격시켜야 되는지를 표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X축에 있는 그 글씨는 뭐냐면 동일하게 이제 전기선과 오디오 선이 동일하게 쭉 얼마큼까지 같이 가냐를 보여주는 그 거리예요. 그래서 밑에 X축에 있는 거는 메타로 되어 있고요. Y축으로 되어 있는 거는 센티미터로 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우리 같은 경우 250, 우리가 상용 전기로 쓰는 게 220볼트잖아요. 220볼트 전기가 예를 들자면은 한 40m까지 전기선과 나란히 간다고 하면 얼마큼 이격시켜야 되냐면 잘 보시면 200cm를 이격시켜야 된대요. 200cm면 2m잖아요. 그죠? 2m 정도는 이격시켜야 여기에 있는 신호가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는다. 뭐 여기에서는 50A니까 50A 흘러갔을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지만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이격을 시켜야 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만큼 시설을 할 때, 뭐를 할 때는 이런 걸 관점을 좀 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까나레 업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요즘에는 이제 4심짜리를 많이 이제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은 이제 2심짜리를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ET2S 이 모델은 2심짜리예요. 근데 지금 보시는 L-4E6S라는 이 케이블 모델은 뭐냐면 4심짜리예요. 4심짜리. 그렇다고 해서 이 4심은 어떻게 연결을 하냐면 색깔과 색깔을 연결을 해서 플러스 핫에 집어넣고요. 하얀색과 하얀색을 연결을 해서 마이너스에 연결을 하게 돼요. 그라운드는 동일하게 이제 실드 쪽을 따가지고 연결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든 케이블의 효율이, 그러니까 차폐율과 전송률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하시는 분들은 다 이걸 많이 쓰게 돼요. 근데 이거 작업하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요 실드 끄집어내는 것도 쉽지 않은데 거기다가 이두 개의 선과 두 개의 선과 두 개의 선을 물려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들이나 대부분 사람들이 잘 선호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 개인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필요한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저는 이렇게 만들 것 같아요. 이 케이블로 사서 이 케이블로 연결할 것 같아요. 그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케이블 만드는 것을 조금 배울 필요성은 있어요. 저는 이제 남들 뭐라 이렇게 이제 뭐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한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왜냐면 그게 편하거든요. 작업을 많이 빨리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커넥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네요.
뉴트리그라는 대표 브랜드가 생겨버려. 전 세계적으로 이 브랜드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왜냐면 너무 잘 만들어. 잘 만든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 커넥터는 첫째가 견고해야 돼요. 어떤 프레스가 가 있을 때 이걸 잘 원형 그대로 보존해줘요. 왜냐면 그래줘야 우리가 계속 집어넣었다가 뺐다 집어넣었다가 뺐다 하는데 얘가 틀어져 버리면 안 들어가잖아요. 안 연결이 안 되잖아요. 제대로 연결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형 그대로 갖고 있을 견고함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내부 안에 있는 그 플라스틱 재질에 대한 딱 그 케이블을 잡아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플라스틱 재질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경화되거든요. 그래서 깨지거나 부러지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이 뉴트릭 같은 경우는 10년을 써도 깨지지도 않고 원형 그대로 보존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커넥터를 뉴트릭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10년 이상 써보니까 이걸 알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제품 같은 경우는 한 3년 이상 쓰면은 단번에 이게 티가 나거든요. 근데 뉴트릭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써도 전혀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죠.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커넥터는 고민하지 마세요. 요거 쓰면 됩니다. 이것으로 기초 강의는 다 끝났고요. 이제부터는 정말 세부적으로 다 얘기를 할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이슈화 되는 것들, 그때그때마다 어떤 필요한 것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시면 질문들을 소중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할게요. 그래서 동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아무튼 정말 즐거운 것 같아요. 요즘에 구독자도 많이 늘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삶의 즐거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감사하고요. 다음 강의 기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